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충남방송에서는 서산 성현면과 관련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주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주차장과 병원 등 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주 4년이 지난 서산 테크노밸리. 현재 9개 아파트 단지에 5,2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수는 그전보다 2배가량 늘어 내포신도시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반시설도 발맞춰 갖춰지고 있을까? 먼저 주민 대다수는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두 곳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개인 소유 부지로 언제까지 운영될지 미지수입니다. 공공 공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마트를 가시든 어린이들 픽업을 하든 그런 부분에 많은 불편함들을 지금 느끼고 계시고 이 도로변에 전부 다 주차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분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생활의 불편함이 많이 느끼고들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꼽는 건 어린이 의료기관입니다. 성현면은 출생인구가 한 달 평균 23명에 달하고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 곳. 하지만 테크노밸리엔 소아과 병원이 전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애 둘 데리고 병원 가긴 힘들긴 해요. 시내까지 운전해가지고 애 둘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소아과는 없어요. 그게 좀 불편, 그거 하고. 공원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바라는 주민들도 상당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도 하나 정도 있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시설도 노후화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나 체육 공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산업단지와 서산 시내를 오가는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도 부지를 마련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고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과 어린이 돌봄센터 기능을 갖춘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뒤 서산 테크노밸리엔 1,3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 제대로 된 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교육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우입니다.